안녕하세요. 이명닷컴 남도민요 판소리 강사 유성실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께 이제 1년 동안 어떻게 수업이 진행되는지 설명해 드리려고 이렇게 동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끝까지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요즘 추세가 많이 변하고 있는데 어떻게 변했는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앞에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기출곡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크게 2017년도부터 2018년도에 넘어가면서 이제 범위가 한번 바뀌게 돼요. 서울 지역에 관해서 노란색으로 줄이 쳐져 있는데 그 전까지는 민요가 주로 시험 곡에 나왔다면 2018학년도부터는 가창이라고 범위가 넓어지면서 캔디 타령이라는 창작 판소리 곡하고 그다음에 동창이 밝았느냐라는 시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쭉 자진사랑가, 화초장, 그다음 사청가 쑥대머리까지 남도 곡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2020학년도죠. 소리북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소리북이라고 정확히 명시해주지 않았었고 준비물에 장구채 또는 북채라는 거를 명시해줘서 아 이건 소리북이 나오겠다. 그래서 이제 급히 소리북에 중점을 두고 수업을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해드렸고요. 아니나 다를까 쑥대머리는 북으로 연주를 하게끔 사청가 같은 거는 장구 또는 북으로 연주하게끔 이렇게 선택에 폭을 넣어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서 그런지 이제 강원도 지역 같은 경우가 중고등학교 가창으로 범위가 넓어졌어요. 원래 중학교 가창이었는데 2021학년도부터 고등학교까지 포함이 되면서 2020학년도에 자진사랑가 이제 판소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래서 이제 점점 민요곡에서 판소리 그 외에 가창 곡들로 넓어지고 있다는 걸 아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기 지역 같은 경우는 시험 범위들이, 어떻게 넘어가냐면, 경기 지역은 고등학교 곡만 민요로 명시가 되어 있어서 중고등학교 다 배우실 필요가 없고, 고등학교 곡만 배우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부산 지역 같은 경우도 원래 중학교 곡에서 두 곡을 추첨해서 3분 이내 곡을 준비하는 거였는데, 올해부터 중학교 곡에서 추첨을 하는 것들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중학교의 모든 곡들을 다 배워야 된다는 것.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걸 아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외 지역, 인천, 세종, 충북, 충남, 뭐 전북, 대전 등등 지역들은 중고등학교 민요 곡들만 아직까지는 준비하시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물어보시는데 이제 평가하실 때 실제로 식임새를 얼만큼 잘 표현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남도민요 같은 경우는 큰 특징이 떠는 목, 평으로 내는 목, 그다음에 꺾는 목 이렇게 세 가지가 특징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처음에 1차 시험 보기 전에 배우실 때는 기본적인 음정을 익히는 걸 말씀을 해드려요. 그래서 음정을 익힌 상태에서 이제 1차 시험을 보시고 12월에 준비하실 때는 이런 식임새들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을 넣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파이널반이라고 해서 1월 1차 발표가 난 후에 실기시험 직전에는 이 모든 것들을 시험에 맞춰서 잘 준비해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떠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수업 때는 또 설명을 해 드릴 거니까 잘 봐주시면 되시고요. 실제로 교과서에 보면 떠는 기호가 있고, 그 다음에 꺾는 기호들이 있는데, 있어도 이걸 방법을 잘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수업을 함께 하시면서 이 방법들을 익혀 나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궁금하신 점들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왜 경기 민요 선생님이 따로 있고 남도민요 선생님이 따로 있냐라고 질문을 많이 해주세요. 네, 우리나라 민요의 분포도를 보면 크게 경기, 서도, 동부, 제도, 남도, 제주, 남도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경기 민요 전공 선생님께서 경기도, 서도, 동부, 제주 지역의 민요를 담당해 주시고요. 이제 제가 남도민요와 판소리를 담당을 해서 이두 과정을 모두 배우셔야 시험 범위에 들어있는 곡을 다 배우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해서 저희는 이제 기초반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데요. 이 기초반은 민요를 수강하는 반이에요. 기초의 뭐 이런 발성법이나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한 민요곡과 장구를 배우는 반이고요. 그 후에 심화반이라고 또 반이 있습니다. 이 심화반은 판소리를 배우는 반이에요. 그래서 판소리, 단가, 창작곡, 거기에 맞는 소리북을 배우는 반이어서 서울과 강원도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심화반까지 수강을 하셔야 된다는 걸 꼭 아시면 되겠고요. 실기는 언제 배워야 되나요? 이제 단기적으로 저희는 상반기에 배우시는 걸 추천을 해드려요. 왜냐면 시기적으로 이제 경서도 과정이 기초가 8주, 심화가 4주에서 3개월이 걸리고요. 남도도 기초가 4주, 심화가 4주 해서 2개월, 총 5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상반기부터 배우지 않으면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심리적으로 이제 공부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상반기에 배우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실제로 이론이나 이런 곳에서 배웠던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이해도가 높다라는 말씀들도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빨리 배우시는 걸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저희가 지금 동영상으로 설명을 해드리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원 카페에 보면 이제 남도민요 창이 있거든요. 거기에 질문해 주시면 제가 읽고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업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